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떼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근래 제가 라떼아트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은 라떼아트를 예쁘게 붓고 멋진 그림을 만드는 그런 방법보다는 우유 스티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사실 라떼아트가 잘 되려면 우유 스티밍이 돼야 돼요.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유 스티밍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커피의 키역도 모른다. 그래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 우선 제가 오늘 사용할 머신은 CRM3605PWM입니다. 근데 이 머신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어떤 머신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이거든요. 자, 우선 이 스팀 노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신의 대각 밖으로 꺼냅니다. 이쪽으로 꺼낼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꺼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쪽으로 했을 때, 요래 들어가면, 이 스팀 피처가 요렇게 데이거나 해서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요쪽으로 이렇게 빼냅니다. 요쪽으로 하면, 좀 편하죠? 놀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즐도 너무 안쪽으로 넣으면 또 간섭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 간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최대한 살짝 들어 올립니다. 혹시 머신에 따라 이거보다 더 들어 올려지는 머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노즐이 이까지 서버리거든요. 그럼 너무 우유 거품을 앞으로 쏘기 때문에 그때는 살짝 내려주세요. 한이 정도까지. 너무 들어서 쓰지는 마시라. 그리고 간섭이 생길 정도로 너무 안쪽으로 밀어 쓰지도 마셔라. 자, 이제 우유 스티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단계를 얘기 많이 합니다. 공기 주입, 그리고 롤링 혹은 믹싱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썩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기 주입이란 게 뭐냐 하면 이 노즐이 요렇게 거의 수면상에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우유 스티밍을 시작하면 치익치익한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이 안에 우유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품이 생기면서 부피가 올라갑니다. 노즐이 이 안쪽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기 주입은 되지 않아요. 그냥 우유가 팽글팽글 돌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 스티밍을 할 때는 처음에 우유 거품을 만들어 놓고 쑥 넣어서 돌려주면서 전체적인 우유 거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우유 스티밍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딱 시작을 했다. 그러면 거품이 생기겠죠? 거품이 생기면 이것보다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거품이 올라왔으니까 노즐이 잠기겠죠? 여기서 내가 거품을 더 내고 싶다면 피처가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내려간 만큼 또 거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의 양은 이 피처가 내려간 만큼 거품이 올라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거는 치익치익 하는 소리. 그렇게 피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간섭이 안 생기게 조금 널널하게 둬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도 그랬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봐도 생각처럼 그냥 밑으로만 쭉 내려갔다가 가만히 이렇게 담가서 롤링을 했다가 이게 잘안 돼요. 사람 손이란 게막 움직입니다, 이래. 그러면 내가 예상치 못하게 수면으로 노출되면서 생각 못한 거품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우유 거품 양보다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이라서 투명하니까 잘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유 스팀 피처가 투명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우유기 때문에 노즐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노즐의 위치입니다. 자, 위에서 이래 볼게요. 이게 노즐이라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우유 스티밍을 할때 정중앙에 이렇게 탁 넣진 않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주둥이에 많이 걸거든요. 이 주둥이에 딱 걸고 약간 삐뚤어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약간 삐뚤하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노즐이 이렇게 삐뚤하게 들어가 있으면 스팀이 나오면서 우유가 회전을 해요. 아까 전에 말한 공기 주입 후에 롤링 혹은 믹싱이라는 작업을 할때요 뱅글뱅글 우유가 돌고 있으면 훨씬 더잘 섞이거든요. 그리고 큰 거품이 공기 주입할 때 생겼다면 깨지기도 잘 깨집니다. 자, 근데 요렇게 처음 시작을 하다가 내가 손을 삐뚤어 가지고 요렇게 옮긴다 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회전이 요래 생기다가 요래 삐뚤어지니까 또막 일그러지고 하겠죠. 그래서 처음 넣은 방향을 계속 끝까지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팽글팽글 돌아요. 특히 이런 가정용 머신은 더 그렇습니다. 얘들은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회전을 일으켜 놔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아까 말한 그겁니다. 이게 잘안 보이고 막 앞에서 픽픽픽 소리 나고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회전력을 생기다가 잃어버리고 생기다가 잃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피처를 딱 끼워놓고 아예 손을 안 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방법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용 머신으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우유 스티밍을 하는 법 지금 바로 해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할 거는 이 투명 비커를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우유 스티밍을 할 때는 비커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보시라고 이걸 쓰는 거고 실제로는 이런 스팀 피처를 여러분들이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가정용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큰 피처 쓰시면 쓰기가 힘들어요. 자, 얘가 600ml고 얘는 300ml입니다. 600ml로는 저는 이 가정용 머신에다가 스팀을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칠 수는 있지만 간섭이 좀 되고 이 노즐 길이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600ml 피처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저 밑에 있다라고 하면 이 노즐이 안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ml 혹은 500ml까지는 저는 씁니다. 근데 600ml 이상 되는 사이즈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약하다고 했죠. 이 600ml짜리에 우유를 많이 넣고 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딱 한 잔 분량만큼만 이 300ml나 500ml 피처에 넣어서 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보시면 노즐하고 물이 멀리 떨어져 있죠. 우유 스티밍 작업을 하려면 이 노즐이 우유에 닿기는 해야 됩니다. 살짝 올려서 이렇게 뭔가를 갖다 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완전 잠겨 있죠. 이 상태에서 스팀을 키면 공기 주입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깨잉 하는 요상한 소리만 나죠. 이는 거품이 하나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수면에서 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치직 치직. 자, 이놈은 물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 변화는 없지만 방금 전과 같은 소리가 나야 돼요. 치직 치직. 처음에 깨잉 하는 소리랑은 다르죠. 자, 이까지 왔으면 스팀을 칠 때 처음에는 노즐이 수면에 닿을똥 말똥 요 정도로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로는 우유 스티밍이 진행이 안 되겠죠. 공기 주입이 안 되니까 우유 양을 더 빼버리든지 뭔가를 더 낮은 걸로 바꿔서 이 높이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걸 버릴게요 조금. 자, 지금은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지금도 치직 소리는 안 나고 끼한 소리만 납니다. 조금 더 버려야 되겠네요. 자, 지금은 이 스팀 노즐의 구멍이 겨우 닿을 똥말똥한 그 정도입니다. 이제 캐볼까요? 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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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나죠. 공기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유를 아 이만큼 정도 부으면 공기 주입이 되겠구나. 그리고 공기 주입이 되고 나면 얘는 지금 물이니까 변화가 없지만 우유는 이 높이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롤링의 위치로 들어갑니다. 높아져 가지고 노즐이 잠겼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위치만 잡아놓고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유를 넣을 건데요. 일단 받침대 깔고 요렇게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빼또로마이 들어가 있죠. 약간 거의 11시 방향에 꼽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해본 결과 우유를 미리 넣고 노즐에 꼽으면 아까 말한 그 높이 맞추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요렇게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우유를 채우세요. 노즐의 구멍만 살짝 잠길 정도로 요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팀 쳐볼게요. 자, 치직치직 하죠. 이제 치직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뭐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날 수는 있습니다. 우유가 일렁일렁 하다 보니까. 근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래 요래 온도만 살짝 느껴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유도 지금 팽글팽글 잘 돌고 있죠. 요래 팽글팽글 돌아야 됩니다. 온도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끄겠습니다. 자, 요렇게 빼고 신호처럼 닦아주고 한번 빼주세요. 혹시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위에 큰 거품 몇 개 보인다 하면 요거 살짝 칩으면 다 깨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굉장히 잘 났습니다. 근데 이걸로 바로 라떼아트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처로 옮겨 붙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옆에서 커프 두께 한번 볼까요? 요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 라떼아트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노즐 높이에 맞춰서 우유 붓고 스팀 노즐 켜고 끈 것밖에 없어요. 라떼아트 붓는 거는 이거는 뭐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방금 전에 우유 두께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저것보다 우유 거품을 더 두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도 지금 바로 해볼게요. 아까보다 노즐이 덜 잠기게 그렇게 한번 맞춰볼 거예요. 이 정도? 지금은 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이래 보면 노즐 구멍이 볼똥 말똥합니다.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칙칙 소리가 아까보다 많이 나죠? 자, 우유가 돌기 시작합니다. 온도 확인 해주고 자, 제가 원하는 온도가 됐습니다. 자, 위에 잔거품들 조금 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마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빼주고 자, 위에 잔거품들 그래 좀 있죠. 이렇게 칩으면 뭐 없습니다. 하나 또 깨끗해지죠. 피처에다 부어주고 자, 이래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한 거, 이거는 방금 전에 한 거죠. 조금 거품이 죽긴 했지만 옆에서 거품 두께 한번 다시 볼게요. 조금 두껍죠? 얘는 요 정도. 조금 더 얇죠? 자, 만든 김에 맛도 한번 보면 맛있네요.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쉽게 우유 스티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 방법으로 제법 괜찮은 수준의 거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최상급의 거품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 입니다. 이 우유 스티밍이라는 걸 자주 하다 보면 그 머신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피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유 거품을 조절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의 거품질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나는 라떼아트 연습할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든 것 같다 라고 하실 때 이 방법으로 하시면 제법 괜찮은 우유 거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빵빵한 우유 거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빵빵하게 우유 거품을 만들려면 피처가 계속 내려가면서 공기주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많이. 근데 얘는 고정이 돼 있죠, 피처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딱 위치 잡아놓은 그만큼만 우유 거품이 딱 만들어져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상급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상급으로 가게 되면 그 그림에 맞춰서 우유 거품의 두께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스팀 피처 같은 경우에도 그 그림에 맞게 조금 샤프한 걸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은 이제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우유 스티밍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는 이 단계 아니다, 나는 이보다 위에 단계다, 더 높은 스킬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떼아트 국가대표였죠. 최원재 바리스타님을 모셔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 조만간에 공개를 또 할 겁니다. 그 영상 보시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원재 바리스타님이 만드신 피처가 있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려져요. 특히 노란색 피처 같은 경우에는 품절이 돼갖고 아예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란색도 새로 들어오고 하늘색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피처도 커피깎이로 비엔도에서 판매가 시작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또 구매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